아이어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그리고 아까이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도타핏 경기, 이제는 정말 동남아 예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네스키 대 피닉스 1, 2위의 대결이죠. 그리고 1, 2위의 대결답게 첫 번째 경기 WCA에서 무언가 깨닫고 온 듯한 피닉스였지만 미네스키의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레인 운영에 일단은 기본기부터 확실하게 갖춰오면은 거기서 스노블링 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들으면서 30대 6의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피닉스는 이번 경기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1경기 졌어도 이 경기 이기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네스키 이번 경기 잡지 못하면은 1경기 승리가 무색하게도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닉스가 1경기 패배를 딛고 이 도타핏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미네스키가 어떻게 보면 더 낮은 확률 승리 무승부 패배 중에서 33%의 확률밖에 진출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가능성을 뚫고 진출하는 그림을 그릴지. 자, MV 피닉스 대 미네스키 그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소술사 파멸에서도 똑같이 변해주는 미네스키, 피닉스는 북소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악몽의 금자 빼주면서 선픽 2호, 미네스키는 수라다 고토형 가져오고 피닉스 2호 타이니 조합을 일단은 첫 번째 픽 단계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자유로부터 미네스키는 영혼 파워에서 각각 빼주면서, 자, 포랩 선수의 어떻게 보면 6.86 6.85 끝머리부터 6.86까지의 거의 인생 영웅급이었던 영웅 파괴자 잘라주는 미네스키, 4번에서 얼음 폭군까지 빼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피닉스 가면서 빼주는데 가시멜 때 빼주고 이런 자신들이 얼음 폭군 가져오나요? 디스럽터! 자, 2호 타이니 상대로 매우 강력한 영웅이지만 피닉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얼음 폭군 뽑으면은 애매합니다. 포랩 선수가 쓸 수 있긴 하지만 보통 피닉스가 얼음 폭군 뽑는다, 그것은 페비 선수가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페비 선수 지금 2호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미네스키 그것을 잘 파악하고 날카롭게 아예 얼음 폭군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디스럽터 가져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디스럽터 또한 눈뜨이 굴러오면은 눈뜨이 굴러온 시점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두고 침묵시키고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어둠 현자. 일단 피닉스는 두 번째로 선택할 차례입니다. 최근에 포랩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영웅인 어둠 현자 가져와 주고요. 자, 디스럽터 서포 즉 고통 여왕을 잡아줄 만한 서포트 지금 남은 건 별로 없습니다. 뭐 겨울비룡이 돌아왔긴 한데 겨울비룡이라는 영웅 자체가 궁극기가 매우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일단 미네스키 쪽에서는 언다잉까지 가져와주면서 레인전 단계에서 잡아먹을 생각이죠. 이거는 또 어둠현자와 타이니 둘 다 점멸당하면 좀 즐겨가는 영웅이지만 언다잉이 묘비만 잘 깔아준다면은 뭐 좀비 때문에 점멸당을 타지도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비가 계속 붙어있으면은 이게 시야를 좀비가 보여주는 순간 또 디스럽터가 돌릴 수 있다는 뭐 은근한 시너지까지 있긴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2호탄이 들어오는 거, 디스럽터가 침묵 걸고 언다잉이 묘비 걸고 2호부터 죽여버리면은 피닉스 아무리 페비 선수가 2호를 잘한다고 하지만 카운터픽 무섭거든요. 하지만 대지령 다이어 진영이 금지 피닉스가 다시 한번 초광수를 꺼내듭니다. 자, 피닉스의 대지령 서포트 대지령일 텐데 두부 선수가 대지령을 얼마나 준비해 왔을지가 지금 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잘 쓴다면은 스나나 고통한 디서포, 아 잘 쓴다면 다 필요 없고 혼자서 적 영웅 전부 다 카운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락 선수가 보여준 피닉스가 정말 모든 영웅들 스턴이 하나씩 혹은 두 개씩 있었지만 대지령 혼자 침묵 걸고 슬로우 걸고 스턴 걸고 하는 거에 비견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피닉스 대지령의 초반 로밍이 중요하겠습니다. 두부 선수 뭐 로밍형 영웅 많이 써주긴 하는데 대지령처럼 조금
되게 섬세한 용어까지 어떻게 다뤄줄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자, 미네스키는 연금술사 벤, 피닉스는 바람순찰자 벤을 하면서 끝까지 고통형 세이프레인 가면서 미디 영웅 바꿔치기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고통형이 유효타임 상대로 그냥 버티는 용도로 미드 간다는 영웅거를 감안하면은 여기서 빈보 선수는 그냥 다른 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비 시간 1분 50초 남아 있는데 항마사. 자, 대지령도 많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대지령의 마법 데미지를 어쨌든 항마사 초반에 버텨내면서 침묵과 스턴이 끝나는 대로 살아 있다면은 전멸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피닉스 다섯 번째 마지막 픽 자신들의 5초 남았습니다. 이거 큐어 선수 대지령은 아닐 거니까 큐어 선수 자신들의 캐리 역할을 맡아줄 MP 선수와 함께 큐어 선수에게는 어떤 플레이메이커를 세이프 레인으로 보내줄 건지. 자, 피닉스 다섯 번째 픽이 나와야 됩니다. 자, 미네스키 대 피닉스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영웅 픽 피기니스 승리편에 떠나서 자신들의 운명은 불꽃령에게. 대지령 불꽃령 여기다 정말 폭풍령 MP 선수가 폭풍령까지 잡아줬으면은 아니죠 이게 폭풍령이었으면 큐어 선수의 폭풍령이 됐겠죠. 정말 령 삼형제가 나왔을 것 같은데 삼령제죠 삼형제가 아니라. 일단 대지령과 불꽃령, 큐어 선수가 불꽃령, 두부 선수가 대지령, 포렙 선수의 어둠연자, MP 선수의 타이니, 그리고 페비 선수의 2호, 그에 맞선 미네스키 서포트, 디셉터와 언다잉, 각각 주유지 선수와 제시베시 선수가 잡아주고 있고 쿠쿠 선수의 항마사, 그리고 빈보 선수, 캐리를 잡아줬던 빈보 선수가 고통형을 잡았고요. 요 선수의 슬라다 다시 한번 선택되고 있습니다. 불꽃령 물론 항마사와 고통형의 전멸을 끊을 수가 있고 뭐 언다잉과 디셉터 또한 잘 썰어줄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레인전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 슬라다 상대로 큐어 선수 이번에도 힘 들이면 안 되죠. 자, 어쨌든간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대지령이랑 초강수를 꺼내든 준비하십시오. 두부 선수 와서 료 선수 확인하고요. 서로 핑이 찍히고 있습니다. 루 선수 계속해서 위치 파악해 주면서 서로 간의 와드 횟수 잘 카운트 해주고 있고요. 아직 두 개다, 아직 한 개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소프터 자 미드로 포털 타고 와가지고 정말 깊숙한 곳에서 와드 박아주면서 이거 상대방 레인 확인해 주고 잡아 먹겠다는 거죠. 자, 지금 약간 큐 선수가 오면서 핑이 찍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디소프터 뒤로 빠지면서. 자, 큐어 선수 위치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오타인은 당연히 미드인데 일단 불꽃령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은 루 선수가 가나요? 언다잉이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 포렙 선수 세이프 레인이라도 힘들 수가 있고 항마사 위치 파악하고 타인이 위로 가는데 이거 싸우러 루 선수 제외하고 나머지 다 가죠. 다만 1레벨 싸움은 MVP가 좀 더 유리합니다. 스턴이도 많고 기본 데미지가 매우 높거든요. 근데 또 뒤로 빠지면서 역시 룰 이게 룬을 2호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2호가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주고 있고 이러면 요 선수 보고 뒤로 빠져야죠. 언다잉 와서 힘 빼서 주고요. 두 선수 일단 2호 막 받고 있는데 평타가 아파요. 언다잉 일단 룬 무난히 가져가는 페이비 선수 그리고 통영왕 빈보 선수 두 분에서 1레벨 슬로우 찍어주면서 아직까지도 이온박 들고 있습니다. 미드 와드 박아주고요. 아래쪽 룬 지역과 미드레인에 와드 박아주는 두부 선수 빠지면서 일단은 대지령 짐꾼에게서 아이템 받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스턴 들어가면서 고통형왕 견제와 동시에 막타 가져가주는 상황. 어 근데 제시비 선수도 이거 잘 넣었어요. 이렇게 그 2스택을 뺏었기 때문에 지금 힘 상당히 많이 뺏었죠. 불꽃령 견제를 받고 있는데 큐어 선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살려줘야 되는 것은 대지령입니다. 류 선수 아래에서 뭐 류 선수의 아래쪽에서 고통을 받든 안 받든 큰 뭐 문제는 안 되고요.
디나이. 막사 칼같이 챙겨주고 있는 상마사 다 놓치고 디나이는 뭐 신냈습니다. 또 앞에서 만나면 아프죠. 이거 상마사 아직 1레벨 그렇지. 이거 아예 대놓고. 아 근데 이거는 옆에서 와서 큐어서 선취점 내줍니다. 이게 1레벨 불의 보호막은 정말로 흡수하는 게 50 데미지 한 방 터지면은 없어지거든요. 아 언다잉까지 많이 파면서 신발로 시작하는 언다잉이기 때문에 일단 불꽃령 선취점 내주고 아래 레인으로 흘러갑니다. 1레벨 특히나 저런 레인에서는 사실 1레벨 방어적인 의미의 불의 보호막보다는 그냥 1레벨에 화염사실 찍어주는 게 가장 이득일 수도 있거든요. 3레벨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찍습니다. 다만 디스럽터가 이제 2레벨 찍었기 때문에 포랩 선수도 막 안전하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됐고요. 대지령들어서 언다잉 로밍 해주는 것도 정말 좋네요. 미드레인에서 2호타인이라고 하지만 언다잉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트와 레벨 진전은 좀 느려도 상당히 안전하게 파밍을 가져가고 있고요. 신속화룬 가지고 있는 2호, 2호 또 기본적인 투명화 걸렸네요. 선수들은 잘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돌아왔네요. 자 대지랑 미드에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스턴 있죠. 자 이거는 던지기까지 들어가면서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네요. 어? 아니 뭐죠 이거? 피하나요? 아, 풀 체력에서 타이니가 3레벨이었네. 4레벨 콤보가 아니라 3레벨 콤보였기 때문에 데미지 조금 미미했고요. 누가 여기 포텔 찾을 사람 없나? 라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스택하기 위해서 두 선수 빠르겠고 페비 선수도 조금 아픕니다. 살짝 아쉬웠던 상황인데 비보 선수도 정말 간담회 선을 할 거고요. 자 만화 채워주는 거 보자마자 뒤로 도망치는 고통의 와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아래 큐어 선수 괴롭히려고 제시 베시 선수가 아래로 또 왔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아 이제는 2레벨 보호막이죠. 근데 이것도 은근히 빨리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최대 유닛 수가 180까지 데미지 넣어줄 수 있고 물론 그 정도 유닛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150 정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부피까지 들어가면은 은근히 좀 아파요. 부피형 스탑 맞았고 던지기 콤보 닿기 전에 이미 스로 걸린 타이니입니다. 스톱터 위에서 어드벤저랑 싸워주면서 바이오 쪽 크립트 지워지는 거 관건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 이온막 걸러도 못 가요. 포선수 디스업터가 이제는 2레벨 오! 그래도 지옥곰이 저걸 또 취소해주네요. 날쪽 눈을 두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이거는 언더인과 스라다까지 오면서 고투형이 투명 가져가고 풍요룬 가져가는 것은 페미 선수 대지령 위해서 이거 항상 체력 별로 안 좋아요. 이온막 두 개거든요. 이온막 두 개면은 자 스턴트로 가고 수로까지 봤는데 침묵이 없어서 살아나갑니다. 아직 대지령 3레벨이 안 됐거든요. 아 3레벨인데 바위치기 2레벨 찍어줬고요. 미네스키 레인전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보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안 죽어요. 대지령이 이걸 죽여야지 경험치를 먹고 어쨌든간 뭐 레벨업 하든 말든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거기서 디스럽터 이제 3레벨 찍어주고요. 이러면 2레벨 잔상 나오죠. 장마사 일단은 치유물약 사용하긴 했지만 체력 여전히 이온마크에서 견제를 받고 있고요. 다만 항마사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 어둠의 연재를 혼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고 아 계속해서 이거 스택해둔 이거 계속 스택을 가져가면서 크립트 지워주고 있는데 어둠의 연재의 이온막이 뭐랄까 아 지금 근데 지옥곰이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거 이온막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오 항마사 왜 이렇게 위험하게 파밍하죠? 물론 지금 체력 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위험하게 파밍하네요. 대지령이 어디든지 알고 있으니까 가능 얘 와드가 있으니까 가능한 플레이고요. 아, 대지령 3레벨 계속 멈춰있습니다. 뭐 어떻게 효율적인 갱킹을 가져갈 수가 없고 오히려 선취점 먹고 시작한 미네스키가 기분 좋게 수입을 올리고 있죠. 수입 1, 2위 일단 미네스키가 버티고 있고 스턴 넣어주고 큐원즈 일단 마법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맞고는 있는데 자 주변 묶어주고요. 수하다 그냥 궁지만 써주고 뒤로 빠집니다. 큐원즈 물병 채워주면서 큐원즈의 체력을 올려주고 있는데
언다잉 3레벨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묘비 찍히죠. 3, 4, 5레벨부터 어마어마한 이제 파워업을 하게 되는 언다잉의 레벨 최근 스킬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고요. 조명은 아주 풍요로운 가져갑니다. 이오는 신비의 룬, 비전 룬 가져가고 자, 프로 선수 마나 별로 없어요. 너무 좀 위험하게만 물론 이온막으로 밀고 있긴 하지만 디섭트 이미 잔상 썼네요. 이거 언제 또 잔상 마나 돌아올지 모릅니다. 2호가 지금 뒤에서 대기하고 있긴 한데 이거 여기 먹으러 가겠다는 거죠. 2호가 때려주면서 2호가 대신 이거 맞아 줬어요. 자 어둠연자 잔상! 잔상을 돌리나요? 돌렸어요! 그 이 하필 크립 한가운데! 자 그리고 한가서 6레벨 됐거든요. 폴리스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 대 더 옆에서 튕겨까지 맞으면서 앞으로 점을 탔는데 2호가 살려주고 있고요. 항마사 뒤로 빠져야죠. 포탑 데미지 체력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거 옆에서 한 대 더 두 대 더 앞으로 피하고요. 그거 평타! 자 일단 잡게 패면서 잡긴 잡았습니다만 고토형 와가지고 항마사 이거 2호 옆으로 이거 주킹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주킹을 무시하는 보통의 오비지죠. 타이밍 와가지고 킬 일단 손쉽게 가져가고요. 근데 어둠연자 여기 왜 왔었죠? 포레 선수 남아있다가 고통의 왕이 쏘아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쏘아다 아래 잡혔는데 묘비 한 대 더 되나요? 이거는 마지막 한 대 침묵까지 걸렸고요. 자 하지만 평타로 잡아내고 언당이 잡히긴 잡혔지만 이거 타이니가 그래도 킬 두 개 먹네요. MP 선수 일단 초반 로밍 좋고요. 대지령과 연계해서 슬라다와 언덕이 둘 다 잡아냈지만 큐어 선수가 또 여기서 희생이 되면서 타이니가 수입 2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수입 1위는 3200골드의 고통요와 1경기 같은 소울링이 되지 않고 있고 MVP 일단 난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항말사가 능력의 장화가 없어가지고 아까 죽었네요. 자 이거 달리나요? 포랩 선수 이거는 너무 욕심 부렸어요. 들어오면 스턴 들어가고 갇히고 어디면 또 사망합니다. 저 풍요민이 아니죠. 환영하는 패미 선수 바로 앞에서 빼앗기고요. 자 이거는 MP 선수 만화 일단 채워주는 패미 선수. 이쪽 룬은 또 슬라다가 먹습니다. 미네스키 룬 컨트롤 완벽하고요. 자, 대지령 4레벨 되면서 대지의 자기장까지 찍어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8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서포트 궁극기가 언제 찍히냐. 일단 디스프트 4레벨, 언덕 4레벨, 2호 5레벨. 지금 서포트 레벨은 훨씬 더 높은 게 MVP고요.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큐어 선수 6레벨이긴 한데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턴께서 겁주고 있고 레디언트 미드레인에서 때문에 강화 한번 사용했고요. 항마사 빠른 전쟁으로 가느라고 지금 능력 장화가 없어서 오히려 레인저는 살짝 합니다만 위에 이거 보토형까지 오고 포레스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가요? 와드를 보고 있죠. 그냥 봤어요. 이거 보고 뒤로 빠지고 잔상이 3레벨이었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거 스택 정리 당하기 전에 그냥 먹어버리는 미네스키. 이걸 옆에서 크립 지움과 동시에 스택을 해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아예 궁 써서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긴 한데 최대한 뭐 항마사에게 몰아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항마사 스치니까 아파요. 이거 그냥 한 번 더 고통의 오비 좀 써서 마무리해야죠. 자, 그 와중에 슬라다 아래에서 불꽃형에게 사망하고요. 지금은 이 스택 먹는 타이밍에서 잡히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큐오 선수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초반 딜링에 강력한 불꽃형. 언다잉 그래도 여기서 또 혼자 남아서 5레벨 이제 5레벨 7레벨 되는 순간부터 언다잉 한타가 매섭게 몰아붙일 텐데 그 타이밍에 메카니즘 나오나요? 일단 메카니즘 갈만한 영웅이 언다잉이 뭐 직접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고 10분 후는 큐 선수가 먹는데 궁극기 피해내는 불꽃녀 룸 먹고 궁 피하고 하지만 바로 이거 묘비 옵니다. 자 큐 선수 이거 뒤로 빠지나요? 아 이거 좀비가 쫓고 언다잉 자기 자신이 쫓으면서 가는데 오히려 큐 선수가 잡아내고 있고요. 아 큐 선수 답이 없나요?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오자마자 묘 선수 이건 한번 페이크를 넣어봤지만 묘 선수 속지 않았죠. 큐 선수 1대3 상황에서 궁극기는 피해내는 플레이 보여줬지만 이후에 오는 지원이 없었죠. 지금은 또 MVP가 스택을 먹는 타이밍이었고 두 선수 포탈이 있긴 있었는데 못 왔어요. 다음에 MP 선수가 전멸하고 뽑아냅니다. 자, 디스업터 이제 6레벨 찍혔고요. 디스업터 이제 포탈 듭니다. 자,
나는 마법막대 먼저 들어주고 포탈도 사야죠. 그렇죠. 나는 신비의 나무까지 뽑아주는 어둠의 원장. 메카니즘은 좀 늦춰질 것 같고요. 언다잉 체력 채우고 묘비 돌아오면은 미드로 갑니다. 고통의 왕 죽기는 없고요. 중국까지 준비하고 있는 빈보 선수. 하지만 그렇게 뭐 수입이 빠르진 않아요. 스택 먹고 난 타이니가 오히려 지금 뭐 전멸감을 앞서고 있는데 이거 연막 사용했죠. 2호의 재배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거 스턴 넣을 수 있나요? 자, 나 뒤쪽에 잔영 있거든요. 그거 두고 파밍하는 척 합니다. 이거 디셉터까지 왔어요. 아, 스턴 그대로 빗나갔고요. 재배치 옵니다. 자, 그리고 던지는 것은 큐어 선수. 자, 일단 스라다 먼저 잡아냈는데. 보통은 이거 잡아낼 수 있나요? 옆에 두 선수까지 왔거든요. 거기다가 궁극의 자기력 주입까지 넣어줍니다. 디저터까지 사망하고. 이거는 MVP가 두 명 잡아냈습니다. 두 선수 돌 한 번 더 던지면서 언다잉 잡을 수 있나요? 언다잉. 하지만 마법 막대, 마법 지팡이 있죠. 보통형 웃긴 없는데 지금 묘비가. 여기 좀비 많이 쌓이면서 이제 보통형 12분 룬 먹으러 가는 거. 이거는 전멸로 피해내고요. MP 선수 살짝 너무 빠르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완전히 이거 마무리된 거 아닙니다. 왜냐 항마사 곧 있으면 전쟁 경로 나오거든요. 전쟁 경로 나오기 전에 메카니즘 빨리 뽑아서 무력 붙여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또 MP 선수를 보통형이 오히려 솔로 킬 내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Q 선수도 위험해요. 자, 이거 스턴에 이어서 불꽃냥이 마무리합니다. 보통형이 이게 어쨌든 화염사슬 묶으면 전멸을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보통형이 킬만 먹고 빠지는 거였는데 양팀 다 지금 욕심이 커요. 자, 대지령 보이스 7레벨 되면서 일단 스턴은 만렙을 스킬 하나 만렙을 찍습니다. 다만 대지령도 모든 스킬을 빨리 만렙을 또 찍어줘야 되는 서폿용임에도 불구하고 경호 지 욕심 많고요. 자, 료 선수 묶였는데 바로 묘비 들어오고 큐어 선수 지금 스턴 많이 맞고 있어요. 자, 스라다 물병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묘비만 잡아냅니다. 힐링 너무 늦게 들어갔죠. 자, 지금 타인이 위로 가서 그 항마사 한번 잡아줘야죠. 항마사 지금 전장 경로 대략 400골드 500골드 남아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이득이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 와드로 바로 확인했고요. MVP 쪽에서 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킬은 8대7로 앞서고 있는 MVP지만 수입은 일단 미네스키 쪽에서 더 높게 가져가고 있고 1, 2위는 더 높죠. 하여튼 3, 4, 5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경기에 스라다가 뭐 그렇게 넉넉한 게임은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벌목도끼의 물병 그리고 능력장을 가긴 갔지만 전멸단검이 아직 안 나왔고 전멸단검이 앞으로 정말 오랫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항마사 일단 뒤쪽에 꼭꼭 숨어있습니다. 타이니가 스쳐 지나갔죠. 이 와드에 두 선수 그냥 신비장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디스업자 잡아내는 타이니. 그럼 뭐 지나가다 만나면 서폿은 녹아야죠. 9레벨 타이니 지금 주킹 데미지 최상입니다. 물론 궁극기 올라갈수록 주킹 데미지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큰일이 넘고 지나가던 페미 선수가 이거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언덕 위에서 만났어요. 자, 페비 선수 중간에 오는 타인이랑 만날 준비합니다. 타인까지 오는 거 확인했고요. 뒤에 와드로 위치 보고 있는데 그냥 적정글 잠깐 먹어주는 고통의 여왕. 그냥 무난하게 지원까지 뽑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큐 선수 뒤로 빠져나가요. 스턴 넣어주면서 두부 선수 큐 선수 한번 세이브 해주고요. 하지만 아직도 시야 보여요. 들어가서 궁극기를 잡아냅니다. 고통의 여왕 다이브 좋고요. 자, 이거 스턴으로 포탈 끊어줍니다. 그래서 2호 타이니까지 오고요. 자, 2호 타이니 전멸 있죠. 자, 이거는 안쪽에 들어온 고통형 잡아주면서 타이니 또 이득 가져가는데 항마사가 디서터와 함께 킬 위에 가져가고요. 고통형은 그냥 걸어나가는 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스톤이 없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대지령이. 아, 여기 와드 제거해주는데 성공합니다. 대지령 그리고 와드 경험치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 정도 경험치면은 뭐 저게 패치 이전 와드 경험치라도 레벨이 올랐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14분에 전장 경로 나오면서 미네스키도 슬슬 코어템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스라다 아직 전멸난 건 멀었고 고통형도 뭐 증후입구까지 멀었지만 18분 때를 지금 미네스키 목표로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멸당금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다잉도 위치 잘 잡아줘야 되고요.
다이어의 구조물이 7레벨. 강화되었습니다. 7레벨만 되면은 또 어떻게든 묘비 4레벨로 버텨볼 수 있습니다. 항마사는 계속해서 타밍 넣어주고 있는데 능력의 장화가 없고 블라디미어 공물까지 좀 뽑아내야지 만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밑쪽에는 자 이거 보통의 왕 스턴까지 맞게 되고요. 뭐 침묵까지 걸리고 그죠? 불꽃령이 위에서 와서 묶는 거를 어떻게 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여행의 장화 나오는 큐어 선수. 자, 나 쪽에서는 묘비 넣어서 아 이거 엠피소 들어갔다가 오히려 페비 선수가 위험해졌는데요. 페비 선수 궁극기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타이니가 이거 들어가지 못했고 묘비 쏟고 있거든요. 슬라다께서 쫓아오고 있는데 마나 다찬 상태에서는 그렇게 있으면 안되죠. 오히려 이거는 자 2호 돌아오는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일단 2호 영혼 데미지로 슬라다 잡아버릴 뻔했습니다만 슬라다 살아남는 성공하고요. 마법 파이가 중요하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타이니가 안 죽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불꽃령은 이제부터 전쟁 경로 올리면 되는 거고 한타 참여도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이거 이게 이렇게 막 막으면은 뭐 위험하긴 한데 이것도 두 분 뒤에 스톤 대기하고 있거든요. 스톤 맞추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크리틀도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고통의 왕 대지령 상대하는 법을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저 묶이면은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앞에서 대신 맞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똑같은 패턴으로 더블 데미지도 안 키고 킬 가져가는 MVP. 자, 이러면 대지령 슬슬 쓸만하죠. 쓸만하다는 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메칸즈 포렛 선수가 완성 하나요?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언당이 또 묶어주고요. 언당까지 잡아내면서 자 MVP 자신들이 주도하는 난전 질서 슬슬 구축해갑니다. 항마사가 위해서 혼자서 파밍해주고 있긴 한데 로 선수 전멸난검 나오기 전까지 싸움 못하고 고토로왕도 지금 증후의포까지를 앞두고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증후의포까지 아직 가려면 1000골드 남았거든요. 오히려 나온 타임부터 오히려 효율이 없을 수도 있고 더블 데미지 이온 막 걸고 빠지는데 좀 가나요 불꽃령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나다 전멸나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도끼를 팔고 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뒤쪽에서 앞쪽에서 밀어내고 뒤쪽으로 또 쫓아가는데 스나다 전멸나검 없거든요. 보여요? 맞아 나갑니다. 하지만 타이니가 다행히도 안 보고 있었고 타이니 그래도 스턴 빗나갈. 아 료 선수 순간적인 센스는 좋습니다. 이거 이건 그냥 영혼을 잡을 수 있는데요. 료 선수 아 빨라요. 힐까지 받고요. 그다음 묘비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타인이 전멸하고 계속 끊기고요. 페비 선수 연결 대비하면서 연결로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아 스턴 넣어봤지만 큐 선수에게 사망하면서 아 큐 선수 초반 복수 이렇게 하네요. 자 언다잉 데미지 두 번 맞았고 페비 선수한테 살짝 궁극기 맞았습니다만 메카님 받으면서 미네스키 이런 고투형 또 죽어요. 죽히게 보지만 이거는 이미 사망했죠. 3명 잡았고 또 4명까지 잡힙니다. 뒤섭도 궁극기도 빠졌고 재배치까지 오면서 미네스키 자 4명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행사예요. MVP 오늘 먹을 뽕이 터졌네요. 자, 4명이 연속으로 잡히면서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1700골드 이득 가져갑니다. 이게 중간에 미네스키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너무 띄엄띄엄 끊어져서 들어갔고 이렇게 항마사까지 불러내면서 정말 만화공화 한 방이라도 넣어주는 게 좋아했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악마사 레디언트의 하부 라디메 공물 완성을 시켰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선수 만화 별로 없는데 쿠쿠 선수 뭐 쫓을 생각 없고요. 언다잉과 함께 파밍 언다잉이 몰아준 크립트에 파밍을 하고 있죠. 전쟁 경로 나오는 슬라다 블라디미어 공물 나오는 항마사 일단 미네스키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20분 직전 난전에서 많이 패배를 했지만 어쨌든 간 항마사 키우기 하면 되는 팀이고 슬라다도 전멸난검이 못 나온 게 아닙니다. 일단 나오긴 나왔어요. 되게 늦게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이제 고통형이 언제 증후의포까지가 완성이 되느냐인데 여기서 연막 사용하죠. 이거 시야 없었던 MVP. 자 이러면 뒤쪽 이거 포렛 선수를 잡느냐 사실 미네스키는 여기서 로션 가도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거 연막 때문에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살짝 왔다 가는 거 보였고, 자, 포랩 선수가 여기서, 아, 지금까지 받았네요. 침묵 걸리면서 일단 어드벤자 삼아. 어드벤자가 없으면은 이거 두 선수 뒤로 빠지면서 두 선수 체력 많이 낮아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큐 선수 싸우지만 디스럽터 바로 녹여주는 타인이, 하지만 타인이 만화가 다 소용됐죠? 다 소모됐죠? 자, 들어와가지고 일단 대지랑 골드바에서 싸우는데 페비 선수 녹여버리고, 자, 침묵 걸린 큐 선수. 큐 선수 침묵 걸리면 은근히 좀 안 좋아요. 사망합니다. 자, 사인은 언달. 그리고 타인까지 잡아먹는 고통의 왕 로샨을 볼모로 어마어마 이득을 봅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MVP는 골드바랑 대지랑이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야 되지만 혼자서는 힘들죠. 지금까지 쿨다운도 돌아왔고요. 자신들의 코어템이 완성되는 이 타이밍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준비하고, 그래도 언당이 잡아내는 대지령. 아, 흑마사도 이거 체력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침묵 걸리는 대지령. 두 선수 이러면 죽죠. 전멸력검 있거든요. 전멸력검 스턴 있고, 스턴. 두 선수 침묵 끊기기 전에 사망합니다. 항마사의 아이기스. 그리고 언다잉은 잡았지만, 디스럽터는 잡았지만, MVP 골드바까지 쓰면서 여섯 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기스 막지 못했습니다. 자, 옆에서 포랩 선수와 두부 선수가 먼저 들어가다가, 여기에 와드가 박혀 있었죠. 디스럽터와 함께, 그냥, 둘 다 침묵 걸리고 다들 사망해 버렸고요. 로샨은 궁극적으로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고통형의 침묵이 나오면서 큐어 선수의 기동력을 완전히 차단을 해줬고, 타이니 또한 콤보를 쓰긴 썼지만 그게 디스럽터 상대였기 때문에 묘비도 못 부수고, 페비 선수 놓고 여기서 침묵 걸려있는 큐어 선수는 침묵 스턴 그리고 사망. 엠피 선수 그냥 도망쳐야죠. 이거는 뒤에서 이거 신속화 재생화 둘 다 먹는 이용. 자, 구토형 만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7홍화 시판을 준비하고 있죠. 자, 아래쪽에 포탈 타는데 일단 만화 없는 상태에서, 이거 아래쪽에 오히려 이거는 이오타이니가 재배치로 아래쪽으로 왔어요. 자, 일단은 수호자 경갑 가는 얻으면, 자, 전멸력검은 없습니다만 이건 뭐 한타 개시가 부족한 건 아니고, 오히려 MVP 같은 경우는 MVP도 그냥, 그래, 니네 항마사 키워라. 우리도 북극을 키울게라고 가면 되긴 하는데, 항마사 맞고 이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겠죠? 자, 포탈 밀고 전멸로 빠집니다. 자, 하지만, 잘못 입고, MP 선수 걸리면은! 뒤에서 이어 재배치도 없어요. 자, 이거 스턴 잘 넣어줬고, 저 수호자 경각 잘 보고, 슬라더 사망! 이러면 항마사도 괜히 들어왔죠? 자, 알겠어요. 이는 항마사인데, 묘비가 지금, 묘비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스턴 바로 넣어주는 두 선수 빠져나갈 수 있는 큐 선수까지 왔고요. 자, 그리고 뒤로 돌리는데 두 선수 혼자, 아, 근데 뺀다고 해도 뭐 어떻게 잡을 건가요? 포랩 선수가 이걸 또 잘 뒤집어주면서 알게 소모시키고, 일단은 줄주 선수는 빠져나갑니다. 재배치 없는 상태에서 정말 위험하게 들어갔는데 타이니가 침묵 걸린 상태에서 얻어맞는데도 안 죽었어요. 고통의 영향이 없으니까 마무리가 안 됐죠. 미네스키도 고통형 없을 때 섣불리 싸웠다가는 방금 같은 결과 나옵니다. 일단 고통형 7왕 시판이 나왔고, 디서프터 이거는 죽죠. 앞에서, 네, 혼자 왜 하니 이거죠. 자, MP 선수와 포렛 선수 상당히 강력한 한타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항마사 만트도끼가 슬슬 나옵니다. 일단 위쪽 2차는 밀어냈고요. 3차까지 가나요? 계속 들어가는데 디스럽터 살아나면 궁극기 있고, 자, 스턴 날려봅니다. 자, 그러면 슬라다 여기서 스턴에다 던지기까지 들어왔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슬라다 아직 살아있고 야트문어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혼혈이 붙어있고 2호에게 사망하고요. 2호에 혼혈을 사망하고 항마사 이거 밀어주는데 3차 포탑이고, 아, 여기서 슬라다가 또 사망하면서 여기 와드 박힐 만한 지점이라는 거를 예측 못했네. 요 선수 또 이런 실수를 하나요? 자, 7-18 키고 궁극기로 이거 어찌든가 병영은 못 내준다라는 건데, 디스럽터 또 죽으면 안 돼? 궁극기도 못 쓰고 죽으면은! 아, 골드발 또 없는데, 미네스키!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잡히는 게 미네스키 스노볼링으로 흥한 팀, 스노볼링으로 망하기 마련입니다. 자, MVP 두 번째 경기 이거 지금 도터핏 본선 진출 확정 직전이거든요. 일단 병영 하나 밀어냅니다. 아래쪽 병영도 못 밀고 왔어요. 불꽃형도 전장 경로 나오면서 아예 이거 성장 맞춰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항마사가, 물론 당연히 항마사이다 보니까 파밍 자체가 앞서 나가긴 하는데,
충분히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거 큐어 선수 와드는 없지만 와드 없기 때문에 이거 정글로 들어가나요? 투명하거든요 지금 고통의 왕. 핑 찍혔고요. 큐어 선수 모습 드러납니다. 큐어 선수가 이거 와드 확인하고 올라오면은 아 근데 여기서 항마사가 눈치가 없네요. 자 이거 침묵 걸고 들어가죠. 마트도킹은 실패했고 큐어 선수 이거 아 이걸 페미 선수가 살릴 수 있나요? 타이니 선 넣어주고 이거 페미 선수가 살렸죠. 항마사가 오히려 사망합니다. MVP! 이 정도면 우리, 야, Q가 죽을 타이밍이 됐어! 라면서 달려가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미래를 보고 왔지. Q가 죽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스턴 들어갔고요. 718킨 고통의 왕 전멸 1초 남았지만 그냥 때려잡습니다. 페비 선수 3cm 재배치로 또 이거를 잡아내네요. 페비 선수의 재배치도 좋았고, MP 선수의 스턴도 페비 선수가 곧 있으면은 보게 될 지역이, 아니, 사각에 스턴을 넣어주면서, 정말 완벽한 콤비네요. 미네스키, 지금 영웅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잡히고만 있고, 1경기 잡아냈지만, 2경기 잡아내지 못하면은, 2대0 승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네스키. 그렇기 때문에 처절하게 버티겠지만, 지금 MVP도, 무한을 7승하고 싶어요. 이유가 내가 안 죽으면 경기 이길 수 있겠다라면서 7승왕 지팡이를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언나에 묶어주고, 요 선수 염력 지팡이를 빼주지만, 데미지 상당하고요. 페비 선수가 적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항마다 그냥 마트 쫓아 버리고요. 자, 스턴 넣어주면서, 큐어 선수, 침묵! 아우, 근데, 살았어요! 자, 이거 불의 보호막으로 항마사에 만화공업 피해내면서 살았는데, 자, 불꽃령 잡아내고요. 이제 불꽃령 바로 고르발로 돌아옵니다. 바로 복귀해주고요. 자, 포렛 선수. 자, 궁극기 넣어주자. 포렛 선수 이미 빠져있는데, 아, 이거는 또, MP 선수가 얼굴로 맞네요. 자, MP 선수, 등의 상처는 수치다! 였는데, 네,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요. 페비 선수는, 일단은 이건 재배치로 빠져나갑니다. 자, 남아있는 영웅들 포렛 선수랑 두 선수의 약간 이 위치가 중요한데 큐 선수 버티고 있고 타인이 2호와 함께 돌아갑니다. 아저씨 여기 급해요. 달려가고요. 이제 뒤에서 오히려 미네스키가 포위 당했고 두 선수 만화 많이 깎이고 있는데 큐 선수 딜링 넣어주고 포렛 선수 이거 야 이거 묘비 좀 쳐라 이거죠. 자 그리고 료 선수 빠져나갑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 혼양하려고 전멸하고 끊기고 있는데 자, 지금 고르발 두개쓴 MVP 이거 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르발 두개 썼고, 미네스키가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좋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거 병영을 밀어내야 됩니다. 강화의 문양 아직 있고요. 자, 근데 이거 고르발 두개쓴거 치고 살짝 손해가 크죠? 빠져나가는 MVP. 일단 체력 회복하고 오자. 자, 이렇게 되면은 MVP도, 이렇게 막히는 거는 전혀 득될 게 없거든요. 이럴 거였으면 타인이 골드발 하면 안 됐었고, 이럴 거였으면은 글쎄요, 큐어 선수도 골드발. 물론 나머지 아군들의 전멸을 막았다고는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골드발이 미드랑 캐리가 했단 말이죠. 불꽃녀 지금 템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골드발로 돈이 빠졌고, 타인도 7호화 지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 보석 나오는 어둠연자, 전멸한 거면 이미 나온 이후고요. 옆에서 2호가 여기서 먼저 죽어버리나요? 자 일단 고통형 2호 잡아내고요. 타인도 침묵 걸립니다. 그 수란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오히려 2호가 없으면 킬 캐치가 안 돼요. 자 옆에서 큐 선수 빠져나오고 항마사 전멸 아직 못하는데 스턴 넣어주고 큐 선수 죽으면 마지막 한대 죽습니다. 바위치기가 이렇게 느리게 느껴지는 거는 정말 처음이네요. 두 번서 빠져나갈 수 있죠. 아가님의 홀이 나와야지 대제자기장으로 세이브 가능하거든요. 아가님이 없으면은 대제자기장 세이브가 안 돼요. 자, 이거 2호 환영 없애버리고. 지금 쿨다운. 큐어들 골드발이 쿨다운이기 때문에 로션 들어가고요. 이거 항마사랑, 근데 문제는 항마사랑 수라다가 없으면은 못 잡습니다. 좀 때리다가, 야, 잠깐만. 우리가 잡으면 안될것 같은데? 라면서 빠지고. 자, 이거 항마사 와서 열심히 때려주고 있고요. 문제 이거 또 주문, 또 빼줘야죠. 주문 방어. 하지만. 자, 궁극기에, 그래도 2초 쿨. 타인이 이거 로샤인 거 대충 눈치는 채고 있을 텐데. 아, 마그라가 되게 애매합니다. 피부카 먹으면 대지령 어떻게든 갈수 있나요? 대지령 달리는데, 연막 쓰고 달리는데, 문제 로샤인 체력이!
버틸 수가 없다. 빠져나가는 디스업트라도 디스업트도 못 먹네. 디스업트 지금 스턴 빠진 거 보고 포탈로 도망치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백도하러 왔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미지 별로 뭐 원거리 전투용 데미지 600 정도 누적시키고 MVP 근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재배치는 아직은 쓸 때가 아닙니다. 페비 선수 7호 지팡이까지 쓰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위험하죠. 자 디스업터 지금은 미네스키도 어느 정도 피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알기스가 나왔기 때문에 대놓고 해골파세기 갈 수 있는 항마사고 해골파세기로 어쨌든가 뭐 불꽃령이든 2호든 묶어놓고 지울 수만 있다면은 미네스키 특히 2호 없는 2호가 없는 한타는 너무 취약하거든요. MVP가 자 7호 지판이 완성되는 타이니 하지만 동시에 고통요왕도 도격 흉갑 나오고 자 7호 지판 6초밖에 남지 않은 고통요왕이지만 6초면 충분하죠. 두 선수 살짝 위치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퍼리 선수 위치 드러났고요. 자 이거 스턴 빗나갔는데 침묵 풀었고 자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퍼리 선수 그냥 궁극기 써버립니다. 이러면은 퍼리 선수 어떻게 버틸 수가 없죠. 현지에 보소! 자 골드바에서 왔는데 7호 18 켰고요. 자 골드 7호 일단은 자 이거 현지에 보소는 살려라 이거죠. 페비 선수 7호 18 켰는데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요. 자 이거 궁수 앞으로 가나요? 자 두부 선수 여기 묘비가 처리가 안되고 있고 자 일단 고통왕을 어디면서 잡아냈는데 두부 선수가 일단 미니스턴 맞고 대지령 아 대지령 일단 사망했습니다. 자 큐 선수 옆에서 스턴 맞았는데 옆에서 야 이거 항마사 스턴 터졌어요. 알겠어 뭐 됐지만 그래도 이거를 한번 살려주는 타이니 스턴 좋았죠. 아 근데 이거 항마사 어디로 가나요? 큐 선수 아직 살아있고 이거는 2호까지 돌아왔습니다. 현재보다 회수했고요. 현재보다 회수하는 포랩 선수 그리고 항마사 어디 있는지 압니다. 너 어디 사는지 안다고. 어디 사는지 근데 대지령이 죽어 있어서 찾지를 못하네요. 어디 사는지 아는 대지령이 죽었어. 자 그럼 이제 위로 가야죠. 자 미네스키도 이거 그냥 현재 보석만 빼고 상대방 재배치랑 고르바 빼고 뒤로 한 타이밍 빠진 다음에 다음 한타를 노리자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거 급하게 싸우느라고 항마사 알기스 빠지고 고통형이랑 스라다도 사망하고 현재 보석도 다시 내줬죠. 여기에 와드 있어서 두부 선수 난 저 위치 파악하고 있는데 로샨이 없어요. 그리고 MVP도 지금 골드발 또 빠졌습니다. 어디면서도 골드발이 빠지면서 일단 골드 손실 계속 이게 알기스를 먹은 항마사는 죽어도 다시 골드 손실 없이 살아나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MVP는 죽을 때마다 골드발에서 돌아오느라고 5인도타 한타 맞춰주는 건 좋지만 조금 골드 누적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한타 이득 보는데 이건 완전 적재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래도 경험치 미네스키가 앞서고 있는 거. 이건 완전히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네요. 자, 양 팀의 난전. 일단, 병영이 밀려 있는 것은 미네스키입니다. 오히려 MVP는 2차 포탑들이 정말 깔끔하죠? 아, 정말 이 한타, 이 경기. 마지막 경기거든요. 이 경기의 승자가 도타피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누가 이전제 토너먼트 경기에 이렇게 치열할 거라 생각을 했나요? 보통 이제 리그 제로 하면은 이쯤 되면 이제 그냥 죽은 경기 나오고 야 승자 대충 정리됐다 그냥 뭐 그냥 남은 경기 예능 픽 해볼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리그 제 마지막 경기가 토너먼트입니까 이거? 항마사 심해내검 1000골드 남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심해내검 업글이 아니라 바로 7호 지팡이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쿄 선수는 지금 템이 일단 만타 도끼 나오면서 침묵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나왔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은 스턴이에요. 아까부터 료 선수가 스턴 정말 잘 넣어주고 있고 아까도 타이니가 안 살려줬으면은 한 방이었거든요. 진짜 한 방만 더 넣으면 되는 거였고 심지어 항마사의 해오파세기까지 터졌는데 타이니 스턴 타이밍이 정말 뭘까 이제 MP 선수 타이니가 아니라 이제 갓갓갓갓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2호도 7호 지팡이가 물론 이게 백도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좀 더 유치성 아이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긴 하지만 그냥 나는 타이니와 함께 죽지 않고 다니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블라디미르 공물을 올려줘야죠. 자, 양팀 다 그냥 서로 정말 이렇게 지금 상대방 와드 위치 파악하려고 감시하드 몇 개나 박은 겁니까? 미네 스킬 일단 미드 찔러주는 키오 선수 골드발 현재 상황이 일단 골드가 안 돼서 골드발이 없는 키오 선수 거기서 그걸 쓰면 안 되죠. 자 이거 들어와서 열심히 패고 키오 선수 살아나나요? 살아납니다. 아 이걸 또 타이니 MP 선수 갓갓 선수예요. 포탑까지 쳐주고 쿨하게 빠집니다. MP 선수, 키오 선수가 앞에서 시선 끌어주면은 MP 선수가 야 그래 내가 커버해줄게 정말 스턴 타이밍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언더의 궁이랑 묘비 빠지고 미네스키 미네스키 지금 서포트 궁극 다 빠져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타이니 스턴 넣어주네. 어드벤자 녹았어. 아 근데 7-8이 나온 항마사가 어드벤자 녹이고 타이니가 갓갓 선수 녹았어요. 페미 선수 도망쳐야죠. 아 근데 갓갓 선수 없으면 제메치를 쓰는데 큐어야 너는 살아라. MVP 전체가 외치고 있습니다. 큐어야 너는 살아. 큐어야 너는 죽으면 안 돼. 페미 선수 페미 선수 살아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살아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거기 누워있어요 이오. 아 미네스키 이렇게 한 번 더 막아냅니다. 미네스키는 한 번 더 막고 MVP도 정말 살리고 살리고 또 살리는데 뚫지를 못해요. 큐오 선수 이러면 템 나오는 거죠? 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이달로스가 아 이거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요. 보통은 이제 현실 보석은 완전히 미네스키에 넘어갔고요. 자 이러면은 MVP 시야 장악 당하면은 MVP가 특히나 중후반 가면은 시야 장악을 되게 잘하는 팀이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시야 장악이 안 돼 있으면은 그만큼 운영이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미네스키도 물론 지금 시야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얘네들 시야 없이도 달리거든요. 러시아의 다바이가 있으면은 동남아는 미드 달리는 거는 뭐 공격적인 도타의 특징이잖아요. 자, 군영 다이달로스 2200원 남았습니다. 마사 칠원화 지팡이 이게 그럴까. 심연의 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칠원화 지팡이 나온 타이밍이 미네스키 정말 강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거를 진짜 잘 살렸네요. 포랩 선수가 순간적으로 녹아버리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줬죠. 더군다나 어쨌든 사람만 있으면 이 소자의 경감 오그라가 작용이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항마사 무자비하네요. 쇼 선수 타밍 계속 이어주고 있고 대지랑 지금 오고 있는 아이템. 자 일단 아가니 홀 나오면서 아군 세이브 가능합니다. 이제는 대지의 자기장으로 아군도 당길 수 있고 여차하면은 이 잔영 마력 부여를 해가지고 아군을 순간적으로 무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적을 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빼줄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대지랑의 아가니 홀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 로샨 타이밍 확인해주는 스라다 전멸당하고 빠져나갔고 근데 짐꾼 로샨 뜨는 거 바로 로샨 오늘 칼 출근하는데요? 5시 출근에 무슨 말입니까? 산타모자 쓰고 전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로하신 로샨 무색하게 사망하네요. 과로사 여러분 5시 출근이 이렇게 해롭습니다. 치즈 그리고 알기스 각각 가져가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칼퇴근해주는 로샨 이거 과로사 이거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세 번째거든요 이게. 항마사는 이제 심연의 검 가도 무방하고 지금 골드발 아끼고 있죠. 골드 이거 400골드 더 모은 다음에 초과 골드로 심연의 검 갈 거고 쓰라다 7원 지팡이 10초짜리 나왔고요. 7원 지팡이가 늦게 나온 만큼 더 오래 갑니다. 낮죠 밤이의 이득이죠.
자, 고통의 여왕은 치즈 나왔고요. 시멜건 완성시키면서 골드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항마사. 블라디메 곡물 팔고 왔네요. 블라디메 곡물을 팔았죠. 오, 디와딘 죽어요. 자, 이오타이니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막 뚫고 들어갈 만한 구멍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거 대지령의 한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네스키, 알기스, 치즈 다 들고 있고, 이게 어쨌든간 대지령의 잔영 마법 부활을 적한테 쓰면은 적을 뭔가 적의 위치를 아예 흐트러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디스럽터나 언다인 같은 애들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간 뭐 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은 와드 박아주고 계속 위에 시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이니 답은 빗자루 질이다. 답은 건물을 청소하러 가야 된다. 근데 조금 힘드네요. 어? 달려요? 어어? 어어? 염동 지팡이로 쫓아가요. 스턴까지 맞고 시야만 보여주면은 스턴 들어오거든요. 자, 2호가 빼주고, 자, 이거 재배치 뽑은 다음에 도망칠 것 같은데요. 자, 수라다. 수라다가 근데 수라다 왜 저기서 포탈을 저렇게 탔죠? 그래도 7호 지팡이 뽑고, 오! 불꽃냥 빨랐고. 자, 료 선수 KDL의 예정인가요? 저기서 재배치를 썼으면은 분명히 애들이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 현실 보석 빼앗기고 슬라다도 골드발 없는 상태에서 60초. 자, 지금부터 60초 동안 이득을 봐야 됩니다. 미네스키는 그래도 계속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막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막는 입장에서 골드발 없으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참, 미네스키와 MVP 서로 되게 솔직해요. 직선으로만 던지고 있고. 자, 위에서 이거 디와딘. 어, 이거 근데 7호 18 쓰고 들어가서 2호 끊어냈고요. 2호 골드발 없어요. 재배치도 없고요. 골드발 해도. 자, 그리고 언다인 바로 녹아버렸는데 묘비는 박았습니다. 묘비 박았고, 여기서 또 포르톤도 궁극기 빠졌기 때문에, 자, 지금 침묵 풀어내고요. 언다인 골드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항마사 잠깐 빠져나간 다음에 언다인 골드발 보고 뒤로 빠지는 MVP. 일단 2호도 골드발 있긴 한데 여기서 2호 골드발 뽑을 필요가 없죠. 자, 미네스키가 일단 후방 골드발 전쟁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타이니가 바로 묘비를 지워낼 수 있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네요. MVP 이런 식의 흐름만 계속 이어진다면은 또 은근히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두 선수 이거는 조심해야죠. 돌로 변신시키고 빠져나가네요. 자, 언다인 골드발 했는데 허무합니다. 고통형은 골드발 소모하고 바이스는 나오고요. 2호 살아났습니다. 지금 골드발이, 아, 또 키워서 골드발 없어요. 인생 한 방이죠. 이거 링켄의 구슬 가는 것 같은데 상대방 바이스나 보고 링켄의 구슬 올려주는 것 같죠. 타이니는 일단 골드발이 있는데 템이 슬슬 한계치입니다. 대지령 계속 숨어있긴 한데, 자, 아래쪽 재배치로. 자, 근데 여기 하필이면은 우회공격 방지, 우회공격 방지가 있어도 열심히 때릴 수 있는 게 타이니긴 한데 스턴. 네, 이거 시간 버는 거였죠. 수하다 들어가서 스턴! 자, 2호는 타이밍 좋게 돌려주는 중국 선수. 2호 블라디멜 공격을 뽑아냅니다. 골드발은 안 남기고요. 뽑아냈나요? 이거 흡혈감, 아, 이거 섬뜩한 가면이 없는데요. 아직 블라디멜 공격 완성은 안됐고요. 자, 큐어 선수 여기서 걸리는데 링키의 구슬 아직 없습니다. 자, 타인이랑 대지령 오고 있고 스턴 쓰려는데 오히려 뒤에서 대지령이 먼저 죽으면 안되죠. 자, 여기서 포르스 두명 모아줬는데 언다임은 잡아야 돼. 언다임 근데 아직 묘비 안쓰고 아끼는거 보세요. 이런 포르스 선수 도망가야죠. 포르스 선수, 아, 이거 죽힌 안해요. 타이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항마사는 계속 파밍해주고 있고요. 항마사 무엇을 위한 파밍, 나는 무엇을 위해 파밍하는가, 알겠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비검 내지는 스턴. 그래도 큐어 선수 반응속도 빠르네요. 자, 서포트 다시 녹아버리고. 자, 이러면은 미네스키가 디서프터 잡아내는 타이니. 미네스키가 미드와 아래 레인 밀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타이니와 불꽃이 아직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MVP 와드가 아 여기 MVP에 이 감시하드만 붙어 있고 감시하드 제거가 안 되네요. 일단 대지령 한번 죽긴 죽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저 오히려 저 서포트 잡으면서 항마사랑 이제 미네스키 얘네들 그 치료의 지팡이 빠진 게 더 크죠. 나비금 올려주는 항마사. 링켄의 구슬 만터 돕기 아주 그냥 군용 살기 위해 네 쏴다 스턴 들어왔고요. 불꽃녀 이거 근데 발사샷이 먼저 사용이 됐고 이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큐브는 없죠. 이거 발사샷 먼저 쓴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일단 도토리왕 싸워주다가 치즈 아끼죠. 실화 지팡이도 빠졌고 재배치 들어가는데 포립도 되고 또 죽으면 안 돼요! 는 네 이런 거 큐브 선수 스탯 스턴 맞고요. 묘비를 때려주고 싶은 큐브 선수 근데 앞에서 자 분기 쓰려다가 말고요. 아 무적으로 바꿔주고 아직 살아있는 포렙 선수 세이브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브 선수까지 치러지팔 켰는데 한마다 두 방에 이거 잡아내고 치러지팔 키고 싸웁니다. 타이디 근데 스턴 맞았고 아 이거 상마사 근데 체력이 안 되죠. 료 선수 대신 맞아주나요? 료 선수 사망하고 대지형이 잡아냅니다만 자 고토형만 잡아주고 들어 올려주고 고토형 치즈도 못 쓰고 사망하고 골드발 없어요. 골드발 없는 료 선수랑 빈보 료 선수랑 빈보 선수 이거 여기서 끝낼 수 있죠. 침묵 이제서야 들어오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디서부터 죽었을 때 싸운 게 너무 컸습니다. 항마사 혼자서 막아야 되고 항마사 골드발 있긴 있는데 골드발 있긴 이거 백도선 타네요. 여행의 장어 갑니다. 아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묶었는데 바로 막아주고 자 디서프터가 싸워줍니다. 이거는 한 타이밍 노른 다음에 가겠다는 디서프터 사봤고 자 타인에게 스턴 넣어주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돌로 바꿔주면서 세이브 또 넣어주는 상황. 아 이거 근데 포렙스 또 살았어. 포렙 선수가 쓰러지질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쓰러다 골드발 있고요. 아 이거 병 그냥 하나 내주고 싸울 건가? 쓰러다 골드발하고 병 하나 내줬는데 이렇게는 그냥 내주던가 고르마 일찍 하던가 그 싸움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자 2호 돌아왔고요. 병력지판에서 빠져나가는 요선에서 고르마 좀 아깝죠. 뭐 두 번째 병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럴 거였으면 아예 진작에 골드발 조금 일찍 불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요선수도 못 재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자 슬슬 로션 살아납니까? 로션 오늘의 출근은 늦게 출근이네요. 오늘은 9시 출근. 힘이 있어도 하는구나. 근데 비네스키 이제 정말 한타 한 번 이겨야 되고 한타 한 번 지면 끝이고 MVP는 한 번 져도 골드발 하고 뭐 비네스키 2차 밀고 들어오면서 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연꽃 구슬까지 가지고 자 여기서 짐꾼 사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둠의 나라 연꽃 구슬까지 가면서 정말 살기 위한 모든 템 치료가 지팡이 빼고 다 갖췄는데 여기 타인에게 모든 게 집중된다. 나는 치료가 지팡이 안 가고 그냥 타인한테도 걸어줄 수 있는 연꽃 구슬 가겠다라는 선택이고 자 미네스키 정말 천천히 옥죄오고 있는 이 올가미 큐오 선수도 이제 정말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묶어주고 항마사 오른쪽에 시야를 확보하고 싶지만 안 보이죠. 포립 선수는 D와 링켄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 아까 로 선수가 위쪽에서 잘리면서부터 아까 여기서 슬라다가 잘리면서부터 비네스키 그냥 경기에 이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MVP를 시야를 기반으로 좀 압박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나마 고통형이 평타 좀 올려주면서 이 크립 정리는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먼저 들어오는 것은 MP 선수고요. 자, 치즈도 있어요. 아 치즈 없네요. 자 발사 걸어주고 뒤로 빼는데 자, 뒤에서 오히려 노려주는 것은 상마사. 자 재배치로 백도 갑니다. 백도 들어가는데 언다인과 스라다 버티고 있고 자 스턴도 피해내는 큐 선수 이제는 완전히 감 찾았죠. 그리고 큐 선수 이 침묵은 마트복기로 안 풀려요. 오히려 빼주는 게 됐는데 일단 큐어는 지금 발사 빠져 있고 자 궁극기는 없어졌고 그걸 또 연극구슬 풀어주는데 료 선수가 아 료 선수 자기 자신도 이거 피해 증폭 걸렸어요. 하지만 또 포렙 선수가 이거 진공 실패했고 불꽃녀 골드바로 돌아옵니다. 불꽃녀 골드바로 돌아오고 아래쪽 병영 밀면 돼요. 병영 밀면 되는데 병영을 보자 이거 돌려줘야 되나요? 일단은 마나가 없어요. 마나 없어서 못 돌려주고 자 이거 뒤로 빠지는 거를
대기하고 있어요. 두 선수 지금 아 이거 자전 부여 있는데 한국에서 고르발 언덕에 3하고 언덕에 고르발 없습니다. 자 고투명이 고르발이 없어요. 여기서 죽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북쪽에서 사망하고 한방에서 바로 사망하면서 미네스키 GG 선언합니다. 자, MVP 꾸준한 운영의 결과로 미네스키 결국에는 지치게 만들고 1대1 무승부 기록하지만 무승부가 바로 도타핏 진출의 정점이죠. 자 MVP 도타핏 본선 진출 성공하면서 미네스키는 안타깝게 탈락. 그리고 MVP는 도타핏 본선에서 결국에는 다른 세계의 다른 팀들과 다시 한번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도타핏 본선 때 다시 뵙도록 하면서 미네스키 대 MVP 피닉스 1대1 무승부지만 포인트제 리그인 만큼 포인트제로 피닉스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내 말씀 드리게 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어 경기 전해드렸습니다.